우주는 뭘로 돼 있어요? 우주는 뭘로 돼 있어? 에너지로 돼 있죠? 우주는 에너지로 돼 있지. 자. 우주는 기잖아. 자. 기허가 있고, 기또 뭐가 있어요? 기어가 있고, 기울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인간의 몸에 암이 오는 거에 3대 요소야. 암의 3대 요소를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 자, 그럼 암이 오는데 세 가지 기가 있는데, 허갱룡은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의 세포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해. 여기 물도 바꿀 수 있고 우유도 바꿀 수 있고 모든 이 우주의 물질을 에너지를 다 바꿔버려. 지구상에 그런 사람은 허갱룡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뭐 현대과학 세브란스 병원 그 전세일 박사도 논문을 만들고 있잖아. 실제야. 그러면 이 기에 의해서 기여가 되면 뭐가 돼요? 이거는 뭐야? 자, 이거는 영어로 이게 뭐지? 에너지. 이 기, 이거는 에너지가 에너지를. 이거는 영어로 하면 뭐예요? 피야, 피. 영어로 하면 이건 혈이야, 혈. 혈. 그래, 안 그래? 이거는 피라고 그래, 피. 이거는 에너지. 피. 이거는 뭐예요? 이 선생님. 기가 막힐 울자잖아. 막힐 울, 기울. 기울. 이거는 막힐 울자야. 이거는 뭐예요? 기울자는 무슨 울자예요? 응어리 어짜야. 그러니까 이거는 피가 응어리진 거. 여자들의 유방암, 자궁암, 자궁근종, 대장근종. 맞아, 맞아. 이거는 기울은 막힐 울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에너지고, 이거는 피고, 이거는 뭐예요? 꼭 알아나요?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이거는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 그러면은 이세 가지가 암의 3대 요소인데, 아, 더워서 웃돌이 좀 벗자. 뜨거가 생기지? 시간이 없으니까, 탐이란 말이야, 탐. 탐심. 탐하는 마음이 이 기허를 가지고 와. 그러니까 너무 막 가서 막 회사 가서 열심히 막 너무 잠을 안 자가면서 그냥 일을 하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사업을 하나 차려놓고 막 그거 내려다녀도 졸업해서 죽는 거야. 기허가 오니까 기가 부족해져. 지나치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세계에서 120살 사는 사람은 평생 동안 운동 한번한 적이 없어. 그래.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명은 짧아. 왜? 유해가스가 많이 생기니까 몸에 유산소가 많이 생기니까 운동을 안한 여자와 많이 한 여자는 안한 여자가 오래 산단 말이야. 그건 확률적으로 그래. 그 세계에서 장수한 사람들 보면 운동한 사람 없어. 그런데 현대인들은 뭣도 모르고 운동을 막 죽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편, 어떤 사람이 그 이론을 잘못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은 그뭐 운동을 그냥 하는데 산소, 공기 좋은 산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 그냥 혈서 걸어와서 운동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 유산소가 생기 안 생기? 생기지. 내 자동차를 가만 세워놓은 거 하고 내 차를 가서 하루 종일 가서 차를 굴려봐. 차 엔진 수명이 어느 게 오래가? 세워놓은 게 오래간다. 세워놓은 게 운동시킨 것보다 인체가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럼 자동차에서 유해가스 나와 안 나와? 우리 혈액에서 유해가스가 나와 안 나와? 여기 있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사들이 우리의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기술자들이. 나는 이제 내가 대통령 되면 세상 사람을 싹 병이 없도록 해줘요. 딱 그 원리를 가르쳐 줄 거야. 그런데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쓰면서 뭘 하냐면은 내가 에너지 운동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 그래. 그런데 운동을 안 하는 할머니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내가 헬스클럽을 가야 오래 산다. 이런 걸 몰라요. 그러면 스트레스 있어 없어? 없는데 운동하러 간 사람은 다 이게 있어. 내일부터 또 여기 있는 사람 운동하러 간 거네. 자, 스트레스가 운동하는 사람 생겨 안 생겨? 이게 생기면서 이 에너지에 하니까 여기서는 뭐가 생기냐면 이익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병신이라고 그래. 자, 이걸 치심이라고 그래. 그지? 무슨 말이 어리석은 마음이야. 모르니까. 어리석은 사람에게만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어. 그래서 운동선수가 단명하잖아. 단명하는데 이 스트레스를 근육 키우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무진장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 머리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대부분 단순한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골프장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운동에 미친 사람들은 아니야. 어, 그런 사람들은 학문을 많이 해가지고 늙어서 이제 골프장을 가지. 즐기는 거지. 응, 그 즐기는 거지. 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마음에서 이게 이렇게 됐다? 진심이지. 그럼 이거는 뭐예요? 치유. 이거는 탐심, 욕심이고. 이거는 뭐예요?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어, 이거 진심. 성낼 진짜니까. 요거는 치심.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다 이 말이야. 어리석으면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가르쳐 준걸 깨달으면 요거 있어 없어요? 이거 없어지지? 없어져 안 없어져? 깨달으면 공이 뭐며 무가 뭐며 환이 뭐라는 걸 확실히 알았죠? 예. 다음에 내가 물으면 이제 공과 무와 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예. 자, 기어 있어 없어요? 없어져. 성을 안 내면 내가 그랬죠? 남한테는 뭐든지 선하게 보고 남을 자기는 뭐든지 악하게 보라고요. 응? 자기가 자기 눈에 대들 뿐은 모르고 남의 눈에 티끌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인간이야.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생겨? 암이 와. 하늘은 그런 사람을 그냥 안 둬요. 반드시 암이 오게끔 자율신경과 타율신경 가르쳐줬죠? 네. 자율신경에서 암을 만드는 하나님이 준 신경이 뭐라고? 자율신경. 자율신경과 타율신경에서 자율신경에서 암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쁜 놈은 암을 만들어주고 좋은 놈은 좋은 호르몬을 주는 거. 교감신경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 교감신경을 쓰는 자는 전부 암이 걸려 안 걸려? 걸려요. 부교감신경 쓰는 자는 암 안 걸려 걸려? 안 걸리죠. 그러면 이 부교감신경을 쓰는 자는 배운 자들이야. 아, 내가 무상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뭐든지 마음이 안정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안해 항상. 그래서 가능하면 교감신경을 쓸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돼. 괜히 남 보정서도 다른 자는 사사무예까지 가야 돼. 무예라는 건 장애가 없다 소리야. 이무기라는 말하고는 틀린가요? 응? 이무기라는 말. 이무기하고 다르지. 이 무예는 이 이가 이 이라는 것이 이제 이 이의 무예가 이 이와 사로 현지는 구분되거든. 이와 사로. 그러니까 이와 사는 사는 뭐예요? 일사. 일사자인데 사는 뭘 말해? 사사무아인데 사는 뭐예요? 조 교수. 우리 조 교수님이 알고 해요. 불교님 했으니까. 모든 일에 사는 뭐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땅에를 두지 마라. 응? 이판성은 뭐예요? 절에 종을 갖다가 이판성이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럼 사판성은 뭐예요?
이판성과 사판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판성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이판성은 공부하는 선임이지. 그러니까 이판, 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에 다 장애가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에 다 장애가 없어야 결국은 나중에는 사사무해. 정신세계 사사까지도 다 무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거는 물질과 정신인데 물질과 정신의 세계에서 낮에는 물질 이사도 무슨 물질과 정신에 모여도 되지만 사사 더 높은 세계도 다 장애가 없어요. 그러면은 혈관이 맑아가지고 수명이 집에서 조용히 앉아서 아주 그냥 천사가 날아가듯이 그렇게 수명을 맞이 마무리한다는 거야. 또 허경영을 부르면 수명이 무진장 길을 잃어버려. 알겠죠? 경력